몸이 너무 세요. 숲을 버려야 되나? 안녕하세요. 김중재비 알바끼 거의 다 했네. 두 칸 빼고. 리치숙. 이것이 K 부동산이다. 변동확률 히어로 센스 불러오자 그냥
끝. 아니 백장님 저거 굴 네 발이 나올 땐 좋은데 그 다음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괜히 퀘스트 받아서 몸만 세지. 보상으로 장비 쓸데없는 거 주는데 퀘스트 졸라 쓸모없어. 와우. 여명 오지구요. 샌즈 잡아야 되니까 회피 껴야겠지. 이 정도면 잡겠지. 죽어라. 개허접이네. 아까랑 온도차 뭔데? 물발 겁나 심해. 라면 스프. 강렬한 뒷맛. 강뒷.
전장 두 개 붙여서 혈전이나 좀 만들까? 공속은 근데 올리면 좋긴 한데 나중에 탈진까지 가면 바로 잉여 스탯이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아요. 회피는 75요. 도적색 약탈된 마을 가자마자 구울로 바뀌네.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번 보스는 공속 챙겨야 되는데 공속 그래도 뭐 챙길 만큼 챙기지 않았나 싶어. 104%. 개빡세네. 머리 다음은 렉사르. 렉사르 그 상대는 갸로시. 강밀 가로시.
소황색이 등급은 제일 높죠. 근데 보통 파란색이 더 좋아. 옵션을 다 쓰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렉사 나와있나? 빨리 뜨뜨뜨뜬. 댕댕이 방무대인데.
애들 계산은 봐줘. 6루프인데 허접이지 않을까? 뭐... 특혈... 반격... 얘는 다 쓸모없지 않나? 마딜 공속밖에 필요가 없네. 그러자스나 수사비 잘 돌아야지. 여명 좋았다. 안녕하세요. 막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다. 아이 마을이 초반에 부스팅 하긴 좋은데 후반에 괜히 퀘스트 준답시고 목표를 세게 만들어서 센트로 다 밀어버려야지. 개쓸모없음. 자세요. 보시는 대로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격. 보스 기믹을 모르니까 뭐 일단 나무가슬 가야지. 안녕하세요. 루프 사셨다고요? 못할 게임은 아니지. 반격 회피. 일단 공속은 필요 없고 반회흡. 이번 루프에 복수 불러야겠네. 아씨 부근다. 흥이 없네. 이게 최종장이다. 원거리 공격을 반사. 뭐야 저거. 사실 보스가 원딜이라면? 오호. 아, 여기서 맞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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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임. 믿을 수가 없군. 님 신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설명해줌? 몰살이다. 둘은 다르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신과 개성이 만들어졌으니 다르지 않긴 하겠구나. 설명하기보다는 듣고 싶구나. 네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구만. 경청하겠소. 나는 알파였다. 아씨, 똥카대였네. 시작이자 마무리의 창조자였지. 난 창조의 신이었기에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생명의 다양한 것 상대성을 가장 좋아했지. 휴먼은 가장 사랑하는 생명 중 가장 총애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빌려 수많은 세계에 내 모습을 드러냈다. 내 창조물을 보고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닌 하나의 위협이었다. 남성 하나는 그 빛을 자기 가족으로부터 가렸다. 날 죽이려고 했다. 그 창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충격, 나는 혼란에 빠졌다. 피조물의 반항, 그 생명이 얻은 작은 승리는 내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죽었네.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되돌리려 했다. 삐졌네. 존나 소갈머리 개쏘네. 무의미한 파괴력으로 대체되었다. 왜 그걸 허락했죠? 날 죽인 이에게 원하는 것을 줬지. 이번엔 왜 안 줌? 넌 피조물이라 이해하지 못. 내 맘 아무도 몰라. 힝힝. 난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생각뿐이다. 아 몰라, 다 엎을 거야. 넌 그 오래전 내게 창을 꽂아주었던 인간의 가장 가까운 자손이다. 내어질 건 너를 지켜주어 네가 살아남은 것이다. 용기를 가지거라. 살아갈 권리를 위해 싸우겠나이다. 야, 내 템! 내 카드! 내 템! 아, 새끼야. 블랙한데. 이 페이즈? 난 틀리지 않았어. 네 중요함을 과대평가하지 않았구나. 넌 완전히 과대평가했어. 또 보는구나, 꼬마. 내 이름이 요타. 나는 가능성 그 자체다. 가능충. 나는 모든 하찮은 사건을 우주가 계속 회전할 수 있게 하는 여신이다. 산사태를 일으키는 나뭇가지의 바스락거림. 지진을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지. 가능해, 여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만든 기억은 없다.
변동 확률. 넌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일처럼 난 언제나 존재했다. 휴먼이 마음에 들었다. 완전히 사라지질 원하셨지. 얘가 작가고 얘가 이제 팬인데 작가가 세계관 존나 개그자치 만들고 작품 접는다고 하니까 꼴받아가지고 지금 팬픽 써가지고 원작자 이겼네. 여태껏 절 도와주고 있었단 말입니까? 옴즈 살려내. 이 새끼들아, 안 쓸 거라고 그만 보채라고. 나는 가능성의 여신이지 필연성의 여신이 아니다. 가능. 알파가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없나요?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 작품 쓸 거임. 내 뜻을 바꾸지는 못했구나. 모든 것이 예전의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해보거라 인간이여. 우리의 대화를 기억한다고 기꺼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네게 많은 것을 빚졌구나. 살아봐다. 끝. 알파 또 죽이면 어떻게 되지? 알파가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이 창질 넣어서 삐져가지고 이깟 인간 필요없는 데스 하면서 다 죽일라 그랬는데 가능의 여신이 가능하면서 갑자기 인간 도와줌. 그런 스토리입니다. 가능. 히든 보스 어떻게 잡지? 가능성의 여신. 신살차. 세팅 이렇게 가져왔으면 루프 많이 못 돌 것 같은데 벌써 죽을려 하네. 카르카손 15,000원. 카르카손. 생선.
로딩 타밍. 가 로딩 네크 괜찮을 것 같던데. 근데 보스는 어떻게 잡지? 와우. 여명. 루프 적게 가져가면. 그냥 돌다가 죽으면 말가지 뭐. 아까 살덩이 두 마리 나오던. 일단 마을부터 좀 철거 하자. 어차피 센스볼 있으면 되니까 한 개까지 파밍을 해봅시다. 장갑이랑 벨트 저거 무기고 세 개지만 안 될란가? 3무기고 으아악. 왜 또 잘 잡는데 런 하기 싫게. 런 하는 게 아니다. 좀 더 돌자. 사망 원인 1위. 조금만 더. 마을을 다 부숴야 돼. 어디 갔던 교수지?
또 마을 어딨어? 이제 망각 쓸만한 데 없나? 볼랩은 피투성이 수풀이야. 근데 일단 보스는 되게 쉽게 잡았네. 이거 타일 운빨이 되게 크다. 스노우볼이 엄청 굴러가지고 천맵 보고 거지 같으면 리셋하는 게 좋은 방법 같네요. 으아으아으아 아니 어디 마을 남아있냐? 퀘스트 거지였네. 아니 마을 어딨어? 어떤 그지같은 놈이 퀘스트 주냐고. 누구야 퀘스트 개트롤 진짜. 마을 물음표도 퀘스트 줘요? 아닌데. 아직 부활 남아있을걸요? 부활은 봐야지. 부활 봤다. 괜찮아, 안 죽어. 아! 쓱. 내 센스 버리네, 이게. 끝! 포크파커 뭐야? 이름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막보 기믹이 뭐지? 그냥 딜징도에서 기믹을 못 봤네. 백과 사전 가서 봐야겠다. 테스팅 스페셜 땡스. 땡큐 볼플레임. 템 하나, 스탯 하나 봉인. 스탯 봉인 미쳤네. Thank you for playing. 허수아비 네 마리 뭔데, 개 끔찍하네. 영웅이 돌아왔구나.
내가 던진 동선이 올바른 면으로 떨어졌도다. 우연의 연속이라는 건 이치가 하나쯤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여태 인간인 척하고 있었죠? 내 영향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가능. 신의 사고를 필멸자가 이해할 수는 없는 법. 나약하구나. 노잼. 맹인의 땅에서 스스로 이해하기려면? 와, 오타 발견. 스스로 시력을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했다. 인간들을 믿기 위한 방법이었다. 알파가 죽음을 수용한 이유이다.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오메가를 처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도 모른다. 리알하세요.